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제 기초 6-3강으로 축토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지 12개 중에서 자수 다음에 오는 게 축토잖아요. 그 축토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토라는 것은 그 토기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토기운이라고 해서 그 전부 똑같은 토가 아니죠. 이 지지에서 보면 그 진술충미, 이 진술충미 4개의 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토가 용신이다. 그러면 아, 진술충미 4가지가 전부 다 용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토라는 것은 전부 각자 하나하나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있고 이렇게 십이지지가 그 절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월, 축월, 인월 이렇게 됐을 때이 12월에 해당하는 것이 축토인데요. 우리가 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절이 있잖아요. 그런 계절마다 환절기가 있는데 이 환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토기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여름 사이에 이 3월에 해당하는 것이 진토고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6월에 해당하는 것이 미토입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9월에 해당하는 것이 술토고, 겨울과 봄 사이에 이 환절기에 12월에 해당하는 것이 축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토기운을 딱 보면서요. 만약에 진토다. 그러면 아, 이 진토라는 것은 봄하고 여름 사이에 환절기에 해당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기운이라 그래서 진술충미 네 가지를 전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토가 어떤 계절에, 어떤 환절기에 속해 있는 토기운인가, 그 성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토 같은 경우는요, 봄과 여름의 환절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 봄에 해당하는 1월하고 2월, 그리고 여름에 해당하는 4월하고 5월 사이에 해당하는 이 진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봄과 여름의 환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겨울 기운을 거두어 여름이 올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토라는 것은 신자진, 우리가 그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자진 수국에 있어서 이 신월하고 자수하고 진토가 있으면 이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 신자진 수국에서 겨울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가 이제 이 자월이고, 그리고 이 겨울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면서 이 겨울 기운이 이제 사라지고 여름의 기운을 여는 것이 바로 진토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월이라는 것은 겨울 기운을 거두어서 여름이 올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 사이에 그 중간에 환절기에 놓인 자리가 바로 이 진월인데, 이 진월에서 이 겨울을 나타내는 이 차가운 겨울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면서 이 진월에 이 겨울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뜨거운 여름이 시작이 된다. 이 뜨거운 여름을 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은 환절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전에 그 계절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가 그것을 차단하면서 새로운 계절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월 같은 경우도요, 여름 기운을 거두어서 겨울이 올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월이라는 것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환절기예요. 그런데 이 삼합에서 보면 인오술 화국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화기운이라는 것이 5월에 여름에 여름인 5월에 가장 왕성했다가 이 수월이 되면 소멸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수월이라는 것은 여름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면서 이제
그 겨울의 기운을 여는, 그러니까 여름의 기운을 차단하면서 겨울의 기운을 여는 그런 환절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토 같은 경우도 가을과 겨울의 환절기잖아요. 그러면 이 축토 같은 경우에 이 가을과 겨울과 축토 같은 경우는 이 봄과 겨울의 환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축토가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삼합에서 그 사유축 금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4월에서 이 겨우 가을에 기운이 생기기 시작해서 6월에 가을의 기운이 절정을 이루다가 이 축월에 가을의 기운이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의 기운을 거두어 들이면서 봄의 기운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미월이라는 것도 여름과 가을의 환절기인데요. 봄 기운을 거두어 가을이 올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월이라는 것은 이 여름하고 가을 사이의 환절기인데, 삼합에서 보면 그 인오술 확 삼합에서 보면 해묘미 목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묘미 이렇게 목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 봄의 기운이라는 것이 해월에 싹이 시작이 됐다가 이 묘월에 가장 절정을 이루고 이 미월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월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을 거두면서 이 가을의 기운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 진술충미 이네 가지 토기운의 그 특징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축월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축월이라는 것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삼합에서 사유축 금국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 가을의 기운이 4월에 이제 시작이 됐다가 6월에 절정을 이루고 축월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축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을의 기운을 거두어 들이면서 봄의 기운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라는 것은요, 지구라는 별은 완전히 원이 아니고, 동그란 원이 아니고, 타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축이 24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에너지는 이 오화라든가 자수라든가 이 묘목이라든가 유금일 때 가장 절정을 이루지만 실제로 가장 추울 때는 자월이 아니라 축월이죠. 그리고 가장 더울 때는 5월이 아니라 미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축이 이렇게 똑바로 된게 아니라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하고 미가 가장 춥고 가장 더울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월이라는 것, 십이지지에서 이 축월이라는 것이, 축토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월이라는 것은, 축토라는 것은 음력 12월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자수가 11월이고 축토가 12월이죠. 그럼 인월이 1월이니까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인월이 시작되기 전에 그 환절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력에서 마지막 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축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과 대한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환이나 대한이 있을 때가 가장 춥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울 때는 자월이 아니라 축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축 금국의 고지로 가을을 저장하고 봄을 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절적으로 가장 추우며 조용한 휴식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것은 이 해자축이라는 것이 그 하루로 따지면은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이 성질은 시끄러운 것보다는 좀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토는 습기가 찬 땅으로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자축 수국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축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는 수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꽉찬 땅이고, 그리고 추울 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여자의 경우에는 그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토라는 것이 그 여과기, 필터의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축이라는 이 한자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무슨 그물망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자가. 그래서 이 축이라는 글자는 어떤 것을 걸러내는 그 필터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뿌리 내리도록 땅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자수라는 게 있잖아요. 자수라는 게그 생명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음력 1월은 인월이지만 우리가 지지를 이제 셀 때는 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러면서 이 자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주무왕이 이제 그 1월달을 인월로 옮기기 전에는 이 자월이 1월달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가 너무 추우니까 이 주무왕이 인월을 1월로 하자. 그래서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세력 중에도 이 자월을 그 1월로 놓고 놓는 그 만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이 이제 그 시작을 나타내고, 이게 물 수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된 거죠. 생명이 잉태된 상태에서 이 필터 작용을 하는 이 축토를 거치고 난후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월이라는 것은 이제 봄을 나타내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1월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수라는 것에서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갖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축월을 거쳤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인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월이라는 것은 생명이 뿌리 내리도록 땅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필터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필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걸러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액체가 있으면 이 필터를 딱 걸러내면 거기에 무슨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딱 걸러지고 이런 것을 이제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필터의 여과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석력이 좀 뛰어나다고 봐야 됩니다.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무슨 수사계통,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계통이나 아니면 그 애널리스트,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꼼꼼하게 분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토가 그 을기사축의 유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유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유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을기사축이라는 이 한자를 이제 딱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한 줄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한 줄로. 이 한자를 갖다가
그 을기사축이라는 이 한자를 갖다가 끝에서 이렇게 딱 잡아당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자의 끝을 잡고 딱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부 다한 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다한 줄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을기사축 이네 개의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맺힌 일을 잘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막 맞았어요. 그 반에 있는 뭐좀 불량스러운 애들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그 동창회를 갔는데 그때 나를 괴롭혔던 애들, 그런 애들에 대한 원망이나 뭐 원한 같은 거, 그런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뭐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뭐 어릴 때 그런 거니까 뭐 금방 잊어먹지 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누구한테 당했다거나 뭐 이러면 그걸 절대로 못 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기사축 네 가지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인을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건 또 반대로 해석을 할수 있는 게요. 또 자기한테 잘해줬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소문을 잘 내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한테 그 아주 나쁜 내 마음에 안 들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원한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요. 누구 만나면 아,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원망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반면에 나한테 아주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 만나갖고 막 소문을 내는 거죠.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저 친구 진짜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축일주를 깔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축일주라든가 을축일주라든가 신축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서로 등지고 살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잘해줘갖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더 신경을 쓰면 더 다루기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는 동물은 이 축토가 이제 동물로 따지면 소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소라는 동물은 대세김질을 하잖아요. 대세김질. 그래서 반복적 업무는 잘하는데 창조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요. 이 소라는 동물은 이렇게 농부가 소뚜레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농사를 이제 쟁기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앞장서 나가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부의 손에 이끌려서 따라 나가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기 때문에 이소 같은 경우는 어떤 리더십 같은 거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리더십 같은 건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일보다는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을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그 축토를 깔고 있다는 게그 대개 축일주를 나타내는데, 이런 분들은 사업가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월급쟁이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통이 좀 작다고 봐야 됩니다. 그 통이 크고 배짱 있고 이런 스타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 돼요.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미련함이 있다고 봐야죠. 그 시키는 일도 잘하고 반복적인 일도 잘하니까 부지런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부지런한데 약간 좀 기가 막히고 좀 미련한 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윗사람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이렇게 부리는 사람으로서는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 거짓말도 잘안 하고 시키는 일 잘하고 그러니까
이 직원으로서 이렇게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런함과 미련함을 이제 그 소라는 동물이 부지런하기도 하면서 좀 미련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아,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솟구치려는 힘, 내면적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는 의지, 그런 것은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길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외고집인 경우가 많고 비교적 무뚝뚝합니다. 축토가, 그, 소가 좀 무뚝뚝하잖아요. 뭐, 개처럼 와가지고 막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소라는 동물이. 그리고 좀 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낙천적인, 이런 스타일인데, 소도 열받으면은 뿔로 그냥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화나면 들이받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 많은데, 참고 참다가 이제 열 받으면은 한 번씩 들이받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축토라는 사람들,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 특징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접한다면은 얼마든지 그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수사계통이라든가 어떤 일을 분석하는 일, 이 회계세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자세한 분석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세무, 수사계통, 뭐 애널리스트 이런 쪽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무슨 한의사라든가 어떤 철학계통 이런 쪽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건물관리, 숙박업 그리고 중개인 쪽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것이 이제 토기운이 그 중간을 나타내잖아요. 중간을 나타내면서 이게 이제 필터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사람 그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 그잘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중개인의 역할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일 줄을 깔고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축토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축토의 설명이 이 축토의 특징이 반드시 일지에서 축토를 깔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축토를 일지로 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월지든 연지든 이 축토를 많이 깔고 있으면 그런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 일지에 축토를 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지에 깔고 있는 건데, 그 밖에 다른 쪽에 이제 이 축토를 깔고 있더라도 축토가 뭐두 개라든가 세 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깔고 있으면 이 축토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상담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자기는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음과 양의 관계를 봤을 때에도 지금 음이 6개고 양이 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 기축일주 자체가 비교적 좀 내성적이고 그 소심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양보다는 또 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음이라는 것은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좀 소극적인 그런 스타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만 딱 봐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다. 이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뭐 리더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겠구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형의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이제 틀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축일주는 기축일주, 이 축일주를 깔고 있는 사람들, 이 축토에 힘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통이 작다고 봐야 돼요. 통이 작고, 이 사업가 스타일보다는 월급쟁이 스타일이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작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글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글 쓰는 것도요, 대단한 분석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글 쓰는 것도 사람이 이제 그잘 배워야 되는데, 글을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요, 그 사건 전개 방식, 거기에 맞게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분석력이 좀 뛰어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그글 쓰는데 좀, 글 쓰는데 이제 전념하기로 하고, 그 대학 졸업 후에는 이 영화사에서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천간에 보시면은 금기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모두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도 강하면서 그리고 이글 쓰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적합한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살서부터 28살까지 이때 보면은 이제 기유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유금이 딱 들어오면서 사유축 반화 금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 식신상간운이 강하게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 글쓰기에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그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일단은 이분은 그 대운에서는 그 39세 정미대운, 49세 병호대운 이러면서 축미충과 추고 원진살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 사주팔자 안에서도 추고 원진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축토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그 천간이면 천간, 지지면 지지. 이것 하나 갖고만 그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죠. 전체적인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천간 지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 정확한 사주 분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토였고요. 다음 주에는 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